아, 이겁니다. 네, 이승환 밴드의 마지막 총 미팅. 내일까지. 너희가 그랬잖아. 우리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 저는 뭐 외국인들과 이제 다 한 몸이죠. 예. 아, 가장 성공한 성덕. 예. MBC 첫 아나운서 허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마치팬님 때도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MBC를 이제 퇴직한 지가 벌써 제가 1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IT 스타트업에 몸을 잡고 있지만 제가 MBC를 딱 떠날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무언가가 끝나야 새로운 시작을 열 수가 있잖아요. 예. 모든 새로움의 시작은 다른 곳의 끝에서 생기는데 우리가 그때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MBC를 박차고 나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서니까 상당히 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티켓팅을 뚫고 정말 이선절을 뚫고 티켓팅을 뚫고 우리 이진까지 태극기인들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이 공연의 컨셉은 아이돌 팬미팅을 바탕으로 하되 훨씬 더 다채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작년에 마침내 팬미팅 혹시 오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늘도 그때만큼 재밌을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오늘도 앉아계시는 자리에 우리 공장장님의 선물 다 받아보셨죠? 네. 이거 정말 그 공장장님의 누나와 조카가 일일이 예, 방산시장이며 동대분이며 이 무더위에 지금 발품파를 준비한 거니까 잘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포카가 개수가 좀 줄었습니다. 지난 팬미팅에 비해서. 근데 이게 그 제작비 절감 차원은 아니고 포카를 너무 퍼줬더니 없어 보이더라. 그래서 조금 예, 장수를 좀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안내 말씀을 몇 가지를 좀 제가 먼저 드리고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카를 포창처럼 날리시면 안 됩니다. 예, 수가 있기 때문에 날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오늘 그 상당히 좋은 카메라들이 앞에 너무 많이 보여서 오늘은 사진 촬영이 모두 가능한 공연입니다. 팬미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좋은 카메라 가져오신 분들 꼭 보정 후에 올려주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함께 다들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밴드 멤버들도 평균 연령이 예전 같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고정 후에, 아시겠죠? 예, 고정 후에, 예,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엄청나게 기다리셨죠? 예, 무더위를 뚫고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1부 타이틀, 다행이야 너희가 있어서입니다. 그거는 35년을, 예, 함께 한 우리 팬분들을 향한 공장장님의 최선의 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지금 최고의 밴드 이승환 밴드를 모시겠습니다.